안녕하세요. 이번엔 미국에 사는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 혈통이라 해야 할까요? 한국은 국민의 기준이 혈통주의 또는 속인주의라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자녀도 한국인이 되죠.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미국 영내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니까 부모가 한국인이어도 미국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과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 또는 유학생은 한국인이라 부르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이중 국적이 가능해져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한국에서는 교민이라 부르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미국에 사는 다른 한국인을 동포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살게 된 동기는 다 다르겠죠. 한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해서 입양되어서 취업으로 유학하러 갔다가 가족 초청으로 한국에서 여러 이유로 도망가서 병역 기피하러 자녀 교육, 야망 때문에 심지어는 여행 갔다가 돌아올 비용이 없어서 등등 너무 많겠죠. 한국인의 이민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까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한국인이 미국에서 어찌 사는지 이야기해보려는 겁니다. 1989년 이전엔 이민, 유학, 출장, 친지 방문 외에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자를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많지 않았죠. 지금도 미국 이민은 쉽지 않지만 옛날엔 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의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그 가족 초청 말고는 거의 특권 중에 가까웠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상 어디서든 수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이민 생활의 또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점과 부끄러운 점이 있죠. 과거 인종차별이 많았던 미국에서 아시안으로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또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이어가고자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어 국적불명의 생활을 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이국 땅에서 활동했던 서재필 박사나 이승만 박사 등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들도 많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새우처럼 구부리고 쪽잠 자면서 벌어서 한국에 송금해야만 했던 사람도 많았죠. 제가 1989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벌써 부자가 되어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인과 일해본 미국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걸 알면 모두 다 한국말로 빨리빨리라며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해서 놀랍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미국에는 각 민족마다 주도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여관 등 숙박업소는 인도계, 일부 약국은 파키스탄계, 뉴욕의 그로서리 가게는 예멘계 등인데 한국인이 했던 사업 중에 채소, 과일 가게가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청과물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24시간 오픈하며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맨하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많았죠. 여성들의 손재주가 좋아 네일살롱을 많이 운영합니다. 하루 16시간 일하며 이민생활의 터를 많이 잡았다거든요. 한인들의 억척인 생활력과 뛰어난 두뇌는 자영업을 일구어냈습니다. LA 폭동 당시에도 한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것은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이민자 중 한국계 이민자들의 자영업 비율은 30% 정도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남미계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한국인은 어떻게 사업도 잘하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묻자 한국인 주인이 너희도 하루 16시간 일하고 저축해봐 하고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의 경제력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금융업의 규제, 장사수완에 타고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유대인에게 사기칠 수 있는 민족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하죠. 실제로 제가 유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컴퓨터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하면서 깎고 깎은 데다가 끼워주기 물건까지 챙겨오니까 판매하던 유대인이 너희 한국에는 유대인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이 대단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의 좋은 학군,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은 역시 주거 비용이 비싼데 많은 한국인이 그런 좋은 동네에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인 소유 주택의 가격이 미국 평균보다 80% 비싸고 렌트 비용도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직업도 과거엔 고급 영어가 많이 필요치 않은 세탁소나 채소가게, 네일살롱 등이었으나 이세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라 영어에 제한이 없어 판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 의사 등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어 소득이 평균보다 44%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정치계에도 진출한 한국계도 많아졌습니다. 한인이 만든 H마트는 미국 전 지역에 80개의 점포를 가진 거대한 기업이 되었고 Forever 21이라는 의류 업체는 전 세계에 유통망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키스라는 화장품과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미국은 전 세계의 우수한 사람들이 이민 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민 간 당사자를 이민 1세대, 따라간 자녀들을 1.5세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2세대라고 합니다. 이민 갈 때 누가 마중 나왔냐에 따라 직업이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간 외로운 곳에서 끌어주는 사람의 역할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종교도 바꾼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 목사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회에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은행, 주거, 직장 등 여러 가지를 도와준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도움만 받고 고맙단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요즘엔 미국에도 불교 인구도 많아 절이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인 종교 중 기독교가 75%이고 불교가 2에서 3%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는 유동적이지만요. 과거 종교 이민의 영향 때문에 한국의 목사와 미국의 목사의 차이가 많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목사가 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는 KM과 EM으로 예배를 나눠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KM은 한국어로, EM은 영어로 하는데 1세대나 영어를 못하는 분들 대상이고 EM은 영어가 편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같이 예배하며 통역기를 통해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들의 문화가 달라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들은 한국식 인사를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2세대들은 한국식 인사를 어색해하고 한국식 문화를 어려워해서 교회에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는 한인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결혼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이세라도 당사자들이 한인 배우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인 2세 중
65%가 타민족과 결혼하고 나머지는 한국인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결혼 상대를 찾아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더욱 힘들겠죠. 자녀들에게 영어만 가르친 부모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한국말도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데 요즘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고국을 그리워하고 자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물려주기 위해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축제 등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날엔 입양되어 간 아이들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 참석하는 입양 부모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는 전화요금이 비싸서 통화도 잘 못하고 한국의 드라마나 TV 콘텐츠를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서 봐야 해서 시간차가 많았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화요금이 내려가고 카톡 같은 무료 통화 기능이 있어서 한국의 뉴스도 시시각각 빠르게 보고 한국의 TV를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가족이 떨어져 있어도 그리운 것도 없고 무비자로 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이민의 외로움도 덜해졌습니다. LA나 뉴욕, 시카고 등 한국 인구가 많은 지역엔 한인 방송국도 있어서 뉴스나 지역 콘텐츠를 한국어로 방송하고 케이블에서 한국의 방송 콘텐츠를 그대로 접할 수 있어서 한국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파는 마트나 한인 식당이 있어서 언제든지 한식을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한번 마트에 가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사가야 합니다. 한국인은 미국에서도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보관 기술이나 수송이 빨라져서 한국 식재료가 수입되어 한국과 같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H마트가 한인이 사는 지역에 많이 생겨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꼭 빵과 고기만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영어를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식을 모른 채 미국인 사이에 파묻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2세, 3세 세대가 지날수록 영어권에서 자신의 한국 이름을 발음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에 연고가 없어서 한국을 완전히 관계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인들의 인구가 늘고 투표권자가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역량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맨하탄 32스트리트 한인 상가가 많은 곳을 코리아웨이로 명명하고 LA도 오렌지 카운티 뷰에나 파크를 한인타운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겠죠.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 한국도 못 살 때는 특권층만 미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역 기피나 재산 은닉,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의 이유로 이민 간 사람들도 많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행해진 이민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야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배창호 감독이 안성규와 장미 씨의 연기로 만든 깊고 푸른 밤이란 영화가 이민사회의 단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가 숱한 역경을 지나며 불행했던 일들이 이민사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처럼 사연도 다양한데 안성기가 역할한 미스터 맥처럼 가족의 이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미국 여행엔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여비만 있으면 갈 수 있지만 과거엔 전화도 힘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중동건설, 독일 간호사 취업 등과 같이 가족이 이별하는 불행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에 갔지만 파경을 맞아 어렵게 됐다든지 입양가서 불행해진 사례 등
살아남기 위해 고생을 했죠. 어떤 분은 가난한 집안을 살리려고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외롭게 생활하며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해 평범하게 살지 못해 한이 되었다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끔 미국 뉴스에 크게 나오는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 적발은 마음을 씁쓸하게 하죠. 탈북인이 미국으로 망명하거나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미국으로 이민해서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들이 해외에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유흥업소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합니다. 정규 직장을 들어갈 수 없고 합법적인 일을 하지 못해 어렵지만 영주권을 취득해 잘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합법적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평치 않다는 것이죠. 미국이 원래 처음부터 공평치 못하게 생긴 나라인데 말이죠. 미국엔 학교도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초등학교에도 갱단이 있어서 자녀들이 마약과 함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민 간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맞벌이를 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해 갱단에게 괴롭힘을 받든지 마약에 중독되어 한국에서 겪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일도 있습니다. 또 LA 옆에는 라스베가스, 뉴욕 옆에는 아틀란틱시가 있어서 도박 중독에 빠져 가정에 파탄나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머리는 너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과 거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을 만나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too smart 하고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게 사기치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뜻이죠. 한국인만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돌려 미국의 재산을 가지고 첩을 두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도 투 스마트한 사람이 되겠죠.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도 문제인 가정도 있습니다. 1세대는 한국적 문화의, 2세대는 미국적 문화의 사고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정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한국처럼 맨발로 지내며 한국식 문화를 고수하는가 하면 미국식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간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직장에서 서포트를 받아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이민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불법 체류가 되어 머리 좋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극단 선택을 한 사람도 봤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아 이민 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엔 돈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인의 75%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중 소수는 영업을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교회가 누명을 많이 씁니다. 미국의 혜택을 빨리 받고자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영주권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 역경을 거치며 물가가 치솟고 렌트가 올라 더 어려워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종사하던 네일 살롱이나 세탁소, 뷰티 서플라이 등이 어려워져서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기도 해서 역이민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영어가 저절로 익혀지지 않습니다. 생업에 시간을 뺏겨서 또는 언어에 재능이 없어서 영어를 익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각종 서비스에 한국어 통역이 많아지고 공공문서가 한국어로 되어 생활이 좋아졌지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직접 따지지 못해 억울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풀지 못해 가슴에 덩어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만큼 직업의 선택권이 줄어들겠죠. 미국에서는 13세 이하는
어린이만 집에 있게 할 수 없고 반드시 학교나 스쿨버스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 하면 돌보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힘드니까 한국의 부모들을 모시와 돕게 합니다. 그러다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따로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여러 노인이 같이 방을 빌려 침대를 놓고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외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죠. 한국에도 노인들이 외로워서 박수줍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미국의 한인이 없는 곳에서는 영어도 못하는 분들은 고통이 큽니다. 과거 가진 자들을 위한 유교로 인해 신분제도와 서열 문제로 조선시대에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런 제한이 없어지니 한국인 특유의 각자 능력 발산을 통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어정쩡한 연공 서열 문화가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상하를 만들지만 돈 앞에서는 나이도 없고 돈이 상하를 만들어주고 직장에서는 사장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부담스러워서 능력 있는 노인 직원을 쓰지 않는 현상이 노동력 저하의 문제입니다. 이민자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존재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부하 직원이 나이가 많아도 능력에 따라 부담없이 일할 수 있으니까 고령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노인 가난 문제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사이에서는 미국의 가족이 있는 한국의 노인들이 미국의 영세민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화 차이는 학교에서도 끼리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들은 나이를 따져서 서열을 정해놓는데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역량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이끄는 힘도 크지만 척박한 이민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한국인은 사막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인 특유의 배짱과 괜찮아 문화가 미국에서 어울려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인 미국에서 한국인은 더 역량이 커집니다. 동업하면 반드시 싸우고 망한다는 한국 사람은 미국의 개인주의 때문에 미국을 한국으로 접수할 것 같습니다. 이민자는 고국의 경제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과거 한국이 가난할 때는 차별받았지만 지금은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2004년 정도부터 인식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군사정권 때 탄압받아 미국으로 도망쳐 살면서 다시는 한국을 조국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등에 푸른 몽고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부정한다고 조국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민자들은 든든한 백을 뒤에 두고 더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고 짓밟아도 잡초같이 살아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영상을 끝내겠습니다.